자, 그게 55페이지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기가 이제 자,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자, 시험장이 왔다고 생각하고, 자, 지금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은 1분 드릴게요. 지문이 기네요. 자, 다 풀었어요. 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1번의 포인트는 뭐예요? 학교 용지 줄 쳐놔봐요. 학교 용지. 자, 학교 용지 그러면 그 밑에다 학교용 건축물이라고 써요. 학교용이어야 돼. 학교용 건축물이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 가서 이제 학교용 건축물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학교의 교사와 학교 동그라미. 자, 이에 접속 동그라미.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나왔네요. 그러면 학교 교사와 접속됐대요. 그러면 뭐예요? 학교용 건축물이네. 무슨 용지다? 학교 용지. 그러면 학교 교사와 떨어진 이러면 학교용 건축물이 아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는 학교 용지에서 뭐다 제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학교 용지라는 중심 키를 잡고 두 번째 접속 키는 뭐예요? 접속이라는 요 포인트를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접속을 뭘로 장난칠까요? 떨어진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맞네요. 자, 2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참고 용지. 그러면 참고 용지를 저희가 실제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학교 용지에다 줄 한번 꺼놔봐요. 그러면 학교용 참고 용지 밑에다 참고용 건축물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참고용 건축물이어야 돼. 그럼 앞으로 가니까 키워드를 찾아내야죠. 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 찾았다. 독립적으로 줄 쳐놔봐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건축됐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참고용 건축물이네. 무슨 용지죠? 참고 용지. 오케이. 자, 3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봅시다. 자, 묘지를 줄 쳐놔봐요. 그럼 묘지가 중심 키죠. 그럼 앞에 가볼까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잘라요. 그러면 묘지네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 5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대 부지 잘라봐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봉안당이죠. 봉안당은 뭐예요? 묘지. 묘지에 관리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대.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그걸 자기가 못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만 3번 봐봐요. 얼마나 재밌냐고, 문제풀이 자체가. 지금 제가 뭐예요? 문제풀이는 뭐예요? 집사람보다 더 좋아요. 질문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자체가. 그러면 3번은 뭐예요? 요번에 이제 잠꼬대를 하도 문제풀이를 많이 하니까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그래서 잠꼬대를 2번, 3번, 이렇게 잠꼬대를 합니다. 얼마나 매일매일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제가 뭐 문제풀이도 재미있어요. 뭐 출판사가 다 다르니까 문제집이 다 다르거든.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럼 3번에 한번 묘지로 한다 고 옆에다 써요. 그러면 이제 가수원이라고 하나 써봐요. 가수원 뭐예요? 목장용지라고 하나 써요. 목장용지. 그다음에 뭐예요? 묘지. 요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그러니까 며칠 지났으니까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까먹지 않도록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 읽어봐요.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대가정. 그러면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양립할 수 없죠. 이거는 종된 토지, 그러면 양립지에 뭘로 연결돼요? 제한 요건으로 연결된다고. 지난주에 배웠던 양립지의 제한 요건. 양립지의 제한 요건은 첫 번째,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공차가 없어요. 자기가 숙지해야 돼요. 다시요.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거 읽어봐요.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자기가 떠들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공시법 시간은 떠들어도 돼. 막 떠들고 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시험 문제 풀때 뭐예요? 자기도 소리를 내요. 그러면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그럼 감독관이 와서 조용히 하세요. 정말로 조용히 하세요. 아니, 저는 떠들어야 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는 뭐예요? 건축물을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그렇죠. 자, 이번에 4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철도용지예요. 그럼 철도용지 그러니까 철도용지 줄쳐놓고 철도용이라고 써요. 그럼 앞으로 가서 이제 철도용 건축물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개도 줄 쳐놔봐요. 개도. 개도 찾았어요? 개자가 무슨 개자예요? 철개자가 돼. 도자가 길도자. 철길이 되거든. 개도라는 단어를 하나 찾아냈네. 자, 개도와 설벽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역사 동그라미.
역사가 서울역 역사죠. 서울역 역사는 철도형 건축물로서 무슨 용지가 되죠? 철도용지. 그럼 자기가 뭐 이론 안 하더라도 지금 뭐 이론을 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문으로 공부해도 돼. 문제집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집중력만 발휘하면. 그럼 오늘 뭐 철도용지 나왔으니까 외워보자고. 철도용지 나왔다 뭐요? 계도. 또 하나는 역사. 다시 외워보자고. 철도용지는 계도, 역사. 그럼 4번은 맞는다라는 거네. 그러면 5번은 양어장이에요. 양식장이. 양어장. 정확하게 하기는 해야 돼요.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어. 그러면 육상이야 수상이야? 육상. 오케이. 그러면 자 육상. 그럼 작년에 해상에 이래서 틀린 정답이 됐어요. 해상이 아니라 뭐예요? 육상.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얼마나 기출문제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 강사들이 내는 것은 진짜 지저분해. 지저분해. 그러니까 그러면 강사 그러면 기출 문제는 진짜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문제들이 나와. 뭐 걱정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면 정상적으로 뭘 공부를 하면 모의고사 50점 나오면 정상적으로 공부가 되면 시험장 가면 70점이 나와줘야 돼. 그럼 왜 그러면 70점이 안 나오고 점수가 떨어질까요?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뭐요? 시험장 가서 덜덜덜덜 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장이라고 생각해. 자, 내가 뭐 10월 26일 날 시험장 보러 왔다. 그러니까 시험장 왔다. 억지로라도 생각하고 지금부터 연습을 해놓으면 시험장 가면 떨지를 않잖아요. 그걸 지금 연습시키는 거야, 지금. 연습을 시키는. 근데 두 사람은 자꾸 산만해. 그러니까 산만. 그러면 두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난독증이 있다라는 거야. 난독증. 책을 독해를 하는데 의지롭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의지로운데 시험장 가면 더 난독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하라고. 집중력을. 집중력을 발휘하면 지금 집중력을 자기가 막 맞추려고 집중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애워져. 저절로 애워져. 애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철도형지. 뭘 찾아? 계도. 또 하나는 역사. 그렇죠. 시험장 가서는 그걸 찾는다고. 키워드를 찾았으니까. 자, 11번은 뭐 그냥 맞았으면 복습 안 해도 되고 틀렸으면 뭐 복습 한번 확인해 놓고 오답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누구는 복습해야 할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 사람이 틀린 사람이 있어. 5번에다 탁 체크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한 대 지어 박을래다 말았어요. 자,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렇죠. 자, 12번 풀어보세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체크도 안 해요. 이제 봐봐요. 점만 살짝 찍는다고 이제. 아 그런 배짱으로 어떻게 뭘 공부를 합니까? 그런 배짱으로 어떻게 중개업을 합니까? 자 됐어요.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거. 다음 주 이번 주까지는 이제 뭐예요? 옳은 것. 이제 모의고사를 보니까 시간이 단축이 되려면 자, 단문 길다. 그러면 지문이 길다. 그러면 3번부터 풀어가는 연습을 다음 주에 합니다. 그러면 주문이다. 그러면 5번부터 거꾸로 읽어가는 연습을 다음 주에 할 거고 단문이면 몇 번부터? 1번부터 읽어가는 습관을 다음 주부터 드립니다. 그럼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거. 그러면 1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수도 용지잖아. 그러면 수도 용지라는 것은 수도, 물을 옮겨야 되잖아. 그래서 써요. 수도 용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물을 운송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찾았다.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송수 동그라미.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송수는 그럼 결론적으로 수도용 건축물이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떨어지는 거네. 얼마나 쉬워요 자기가. 자기가 지목을 어떻게 지목을 입법자가 어떻게 지목을 결정해놨는지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쉬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딸려가면 어려운 거야 지목 자체가. 그러니까 지목은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자기가 이 지목을 정할 때 자기가 이 정도면 뭘로 정할 건지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단순하게 애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한번 가봐요. 2번은 그러면 어디예요? 산업용지. 그러면 요 산업용지가 어디 있냐고. 산업용지 요 2번 쓴 사람은 뭐예요? 기관청으로 써야 돼. 기관청으로. 그렇죠. 산업용지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용지야? 공장용지겠지. 공장용지.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러면 지목은 28개도 모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장용지겠죠. 그러면 내용도 맞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공장용 건축물이니까 산림질적 학습 및 공장 설립에 대한 법률의 관계를 찾았다.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용지다?
옹장 영지. 그러면 2번은 2번으로 끝내면 안 돼. 2번을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공부 안 해요. 선생님만 믿어요.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러면 옆에다 써놔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사용 목적의 추정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목적의 추정의 원칙은 두 군데에다 규정해 놔서 공장 용지하고 대라는 지목에다 규정해 놨어요. 이게 밑바탕, 뭐 우리가 펀드,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기초, 펀드먼트가 돼야 돼요. 오늘 영어를 자꾸 쓰려고 애를 쓰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으로서 뭐예요? 공장 용지하고 대에다 규정해 놨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툭지만 봐봐요. 읽어봐요. 자, 택지 예정지. 아직 뭐 택지 예정지는 뭐예요? 건물이 들어서서 안 들어서. 그러니까 택지 목적이잖아. 그럼 택지 행정제 지목은 뭐다? 대. 그렇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맞고 안 맞고가 뭐가 중요하겠냐고. 그러니까 뭐 2번 지목을 알므로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장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지문을 생각할 때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지. 어디에다 규정해 놨어? 공장 용지하고 대에다가. 자, 3번은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유지잖아, 유지. 물이 고여야 되겠죠. 그럼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댐 물 고여 있잖아. 저수지 고여 있잖아. 저류지도 물이 고여 있잖아. 토지와 연, 왕골 등을 재배, 거기까지 잘라봐요. 잘랐어요? 그럼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어때? X. 앞에는 유지가 맞아. 뒤에는 답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지가 되려면 뭐예요?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 물이 고여서 썩은 물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뭐예요? 유지가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3번은 X다오다. X. 그렇죠. 자, 전동으로 미쳐나봐요. 전. 그러면 전 하면 벌써 조건 반사로 번구가 된 사람은 앞으로 간다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잘라요. 가수, 원예작물. 거기 뒤에 줄쳐나봐요. 가수로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그럼 틀렸다는 걸 확인해 놨네. 그러니까 지금은 27회, 28회 때는 좀, 뭐예요? 좀 떨어뜨리려고 좀 애를 좀 썼구만. 그렇죠?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가수료 제의야, 포함이야? 제비, 그렇죠. 자, 4번은 그러면 사적지 줄쳐나봐요. 사적지. 자, 학교 용지 자르고 앞으로 가서 공원 자르고 등 동그라미.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있는 유적, 거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지목은 자, 사적지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 학교, 용지, 공원 등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사적지에서 제외 이렇게 나오든지. 그러면 이 지문을 생각하면서 뭐가 바탕에 깔려야 돼? 자, 써요. 그렇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거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거는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사적지. 사적지에다 규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뒤에다 예를 들어서 14회 때처럼 자 법수사 내 쌍사자석 등 저번에 정리했듯이 그러면 쌍사자석 등 그러면 이걸 연산기법에다 해놔야죠. 그럼 쌍사자석 등은 뭐가 된다? 사적지. 어디 안에 있어? 법주사 내. 법주사가 뭔데? 법주사가 뭔데? 사찰이잖아. 사찰. 사찰이 뭔데? 종교형지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슨 형지가 된다? 종교형지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상하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5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X다 오다. X다 X. 자 마지막 뭐에 안 풀어볼 필요도 있고 풀어보지 말고요. 틀렸으면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56페이지 가서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시험장에 왔다. 자 타임머신 타고 13 시험장에 왔다. 26회 때. 막 피곤해야 돼. 눈이 막 피곤해야 돼. 눈이 막 풀려야 돼. 자, 풀어보셨어요? 네,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거. 그렇죠. 자, 1번 가볼까요? 자, 1번의 포인트는 어디에요? 목장용지. 줄 한번 다 꺼놓고 상기를 해요. 머릿속에서. 목장용지. 자, 1번의 축산업 나눠올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와자가 나왔으니까 일단 잘라요. 그러면 초지 동그라미. 키워드 잡았네요. 목장용지네.
이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이때는 뭐죠? 대죠. 그러면 저 1번은 어떻다? X다. X다. 자, 2번입니다. 이번에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주라만 전하여. 그이가 포인트네. 그러면 일단 뭐예요?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잡정지가 아니라 임야가 되겠네. 임야. 그러면 2번은 그러면 X다 오다. X다. 그런데 2번에도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거기 앞에다 주의라고 써요. 주의. 주의. 요 나열형이 있는 거, 간석지가 있는 걸 확인하라. 간석지. 간석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간석지라는 것은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가 되어서 2001년에 나열행 중에 여기 나열행 중에 자갈땅, 모래땅, 간석지, 습지, 황무지 등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간석지는 요거는 빠져서 2001년에 간석지가 왜 빠졌느냐? 이게 바로 갯벌이기 때문에 빠졌어요. 간석지, 갯벌이야. 갯벌. 그러면 인천에 가면 무슨 동이 있어? 간석동이 있어. 간석동. 과거에 다 갯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법 선생님이 사법고시 뭐예요? 사법고시 수석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형님은 뭐 아들 잘나서 좋겠다. 그래서 뭐예요? 형님은 저기에 살잖아. 간석 갯벌에 살잖아. 나는 마포에서 살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간석동이 과거의 갯벌 지역이었다라는 거야. 갯벌. 그래서 간석지는 임야라는 지목에서 뭐 됐다?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서울대학 수석 졸업하고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법원 가서 이제 있죠. 걔가 1학년 때 민청을 저한테 배웠거든. 민청을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뭐 아버지 따라다녀요. 막 아버지 방학 때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가끔 가다 저도 보고 그러면 잠을 근데 좀 나쁜 게 있어요. 뭐예요? 마마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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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마마보이인지 아시겠죠?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야. 엄마가. 엄마가.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2번은 뭐의 X다. 자, 그러면 3번의 승여대는 어디? 공장용지네.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 줄쳐놓고, 그럼 저희가 이제 공장용지를 생각할 때 읽어봐요. 여기에다 줄쳐놓고, 공장용 건축물이어야 돼. 공장용 건축물이어야 돼요. 그러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와 잘라요. 제조업 포인트 잡아요. 공장용 건축물이네. 그런데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줄쳐놔봐요.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야. 아니죠. 그런데 공장 같은 공장 안 의료시설은 특별히 공장용지로 하겠다는 특별 예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3번 정도. 그런데 원래는 의료용 건축물은 다 뭐예요? 대로 갑니다. 대로 갑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뭘로 갈까요? 대죠. 그런데 공장 안 의료시설은 특별히 대로 대가 아니라 공장용지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3번 지문이. 3번 지문이. 그럼 3번은 그러면 오다 X다. 그렇죠. 자, 4번은 그러면 4번 한번 읽어봐요. 4번. 끝에가 키워드가 뭐예요? 농지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요. 농지는 요거 요 4번을 만약에 농지 4번을 썼으면 뭐예요? 완전 요거는 뭐예요? 155mm 곡사포로 쏘아버려야 돼. 155mm를. 그러면 농지가 아니라 답이라는 거야. 답.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맞네. 매연 미나리 식물을 저로 재배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답이네. 농지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가수원 줄쳐놓고 가수원은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집단적으로 재배해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또 까먹었다. 인위적으로 심은 유실수. 인위적으로 이 말이야. 그러면 자생적으로 자란 유실수는 어디로 갈까요? 임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에 접속, 접속 동그라미. 그러니까 제대로 돼 있네. 뭐예요? 가수원. 그러니까 오늘 공부 다 했잖아요. 집에 가서 또 공부 따로 하지 말라고 가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 토지와 잘라요. 잘랐어요? 예, 가수원이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빌어먹을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네. 그거는 되죠. 그러면 5번은 뭐예요? X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상하다, 저 인간. 이상하다. 그래서 4명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읽었구나라는 걸 캐치했습니다. 그럼 5번은 그러면 X다 오다. X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집에 가서 복습 따로 하지 말라고. 지금 공부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복습은 어디 가서 하라고? 집에 가서 등기하라고. 등기. 저도 지난달에 요약 정리한 거 그걸 계속 읽고 있으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간은 본인이 버는 거지. 시간은 그러니까 제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 풀이는 학원에 와서 풀어야 돼. 학원에서 동영상으로 풀면 또 청각 운동이야. 청각 운동만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풀이는 직접 자기가 본인이 읽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업 빠지지 말고 계속 뭐다 수업을 시간 줄 때 한번 풀고 선생님 저 맞았어요. 그러면 안 풀어봐도 되고 저 틀렸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대저 점검 한번 하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도 뭐 자기가 속아내는 거야. 다음 주에 복습할 거를 틀렸으면 풀고 맞은 문제는 또 안 풀어도 돼. 시험장 가면 또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지금 그거 하는 거야. 자기가 복습 문제를 추려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저 13번은 틀렸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한 번 더 풀어봐야 되고 맞았어요. 그러면 풀 필요도 없어요. 자신을 믿어.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거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문제. 문제를 다시 풀 문제 안 풀 문제를 지금 체크하는 거야. 자 됐어요?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언제 기출이에요? 언제 기출 문제예요? 작년 기출 문제예요.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이야. 이 정도 수준. 이것도 레벨 상 정도가 되는 문제야지 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어때요? 유아틱한 문제야. 진짜 그렇죠? 유아틱한 문제. 자 1번에 가볼까요? 1번에 채용용지 줄 전화봐요. 자 채용용지가 포인트죠. 그 밑에다 써요. 자, 채용용 건축물이어야 되겠네. 채용용 건축물. 그럼 앞에 가서 채용용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자고. 일반 공정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된 곳이든 토지 잘라봐요. 앞에 채용용 건축물은 하나도 없네. 그렇죠? 뭐는 있어요. 공원은 있네. 그러니까 공원용지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봐봐요. 키워드를 잡으니까 이걸 잡으니까 요 밑에서 이제 찾아내가는 거야. 자기가 입법자가 돼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출제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그러면 X다오다. X 그렇죠. 2번을 가보죠. 2번의 키워드는 어디예요? 강천지. 강천지. 지긋지긋하죠. 왜? 아까 나왔던 거 나왔죠. 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나왔던 거니까 그냥 뭐 그냥 X예요. 그렇죠. 익숙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긋지긋하잖아. 눈에 씹힐 정도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2번을 봤으니까 지난번에 봤던 기출지문이네. 그러면 X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이제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배웠을 때는 따져봤지만. 그렇죠? 그러면 강천지에서 뭐다? 제외. 근데 2번을 아까 뭐 세 사람은 2번을 또 읽고 있어요. 한 장이에요. 제가 머리에 책상에다 막 부닥쳐야 돼. 짜증을 내야 돼. 아까 읽어보라고 할 때는 안 읽고 뭘 과하고 읽어. 온수 출발했으니까 강천지에서 제외 이렇게 하면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다음번에 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면서 나가라고요. 그러면 3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볼까요? 어디가 포인트야? 답. 그럼 앞으로가 직접 이용. 주로 재배. 그럼 맞네요. 정답은 몇 번? 3번. 그렇죠. 이거 틀린 사람, 작년에 틀린 사람은.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공시법 선생님, 공시법이 만점이 하잖아. 민법도 만점이 쑥 하고 제 제자 중에서. 그럼 왜 그래? 자기가 공부를 했으니까. 저 뭐 제가 공부, 저만 풀면 저만 공부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죠? 3번. 그렇죠. 저 4번은 거기 양어장 줄쳐나 봐요. 양어장. 양어장이야? 양식장이야? 양어장.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가보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는 영태야? 영해야? 영토, 그러면 육상이,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나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바탕, 4번 바탕은 아까 뭐예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 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럼 자기가 그러면 양어장이 헷갈려, 시험장 가서. 이게 육상이냐, 해상이냐. 그럼 다시 원위치로 가서 모든 토지, 영토야, 영토. 그러면 육상, 해상은 뭐예요? 영해네. 영해는 그러면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영예. 그건 이제 제대로 되네요. 그건 이제 영예가 되네. 영예가 되잖아. 그쵸?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쵸? 그러면 간석지는 뭐라고 그래? 간석지, 갯벌. 물이 차면 바다. 물이 빠지면 갯벌. 그래서 임야라는 제목에서 간석지가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4번은 X다오다. X. 그러면 5번은 봤어? 안 봤어? 봤어. 그러면 소규모수로 국어. 이렇게 나가야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그죠. 얼마나 재밌냐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5번 가서 풀어보세요. 자, 문제 15번은 요거는 뭐예요? 틀리든 맞든 복선 문제야. 그래서 100번 3개야. 별표가 3개. 3개예요. 풀어보세요.
매년 나오는 문제거든. 자, 공부가 됐으면 몇 초 만에 풀어야 돼? 2초 만에 풀어야죠. 2초 만에. 여기는 문제 15번에는 써요. 무슨 처리죠? 단수 처리라고 써요. 단수 처리. 무슨 오입이죠? 5452. 그렇죠. 542. 자, 5를 기준으로 해서 5 앞에 짝수만 버리고 홀수만 올려주라. 무슨 오입? 5452. 그러면 이런 게왜 나왔어요? 장부의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봐봐요. 그러면 이제 측량을 해봤더니 생각해봐요. 토지대장에다가 측량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 이걸 토지대장에 이런 숫자를 기록할 수 있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끊어주라는 거예요. 끊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천단위는 어디에서 끊어줘야 돼? 첫째 자리에서. 그러면 천단위 축적은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정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대축적은 둘째 자리까지. 그게 무슨 처리? 단수 처리가 돼. 단수 처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제 만약에 천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분의 1. 그럼 정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여기 둘째 자리가 5야, 4야? 4. 그러니까 버려. 이렇게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로 등록한다? 123으로. 그럼 만약에 500분의 1이다. 그러면 500분의 1이다. 그러면 아까 4, 5였죠? 둘째 자리가 5야. 5를 초과했잖아. 그러면 여기 홀수야, 짝수야? 짝수. 상관할 거 없어. 그래서 123.55죠. 아니면 짝수만 뭐예요? 5를 초과하니까 뭐예요? 무조건 올리는 거야. 오는가. 만약에 5로 끊어준다면 그때는 뭐예요? 그냥 짝수만 버리는 거야.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나왔잖아. 그러니까 5를 기준하는데 5를 초과해버렸잖아. 그러면 홀수 짝수 볼게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올리면 돼요. 얼마다? 123.5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측량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5로 잘라줬어요. 그러면 앞에 홀수야, 짝수야? 짝수. 그때는 545이 도입이 돼야죠. 짝수는 버려라. 뭐예요? 123.4.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줄 한번 끊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는 대축적, 소축적. 대축적.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거기에다 0.1이라고 일단 써.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자, 산출 면적이 1029.51이라고 줄 한번 꺼봐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봐요. 0.1이커, 1029.51이커.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0.1이 크다, 그러면 0.1이 크다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0.1이 안 크잖아. 29.51이 크잖아. 그러면 0.1하고 요거를 비교해봤더니 이게 크잖아. 그러면 이제 단수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둘째 자리가 5를 초과했죠. 그러면 홀수야, 짝수야? 홀수, 짝수 볼게 없어. 무조건 올리면 돼. 얼마로? 1029.6.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축적을 주지 않습니다. 대축적 지역이야. 무조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단수 처리합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문제야. 지문이든 독자적 문제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럼 봐봐요. 틀렸든 안 틀렸든 뭐예요? 그래서 별표 3개. 무조건 복습을 해놓을 문제라는 거예요. 자, 16번이 참 좋은 문제예요. 그럼 1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네,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갑자기 제가 누가 생각나요? 이남이가 생각나요. 이남이. 이남이가 누구예요? 돌아가셨죠? 울고 싶어라. 가만히 보니까 뭐 그냥 선 엉터리로 틀고 있어요, 지금. 저기 봐봐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여기까지는 이제 좋아요. 좋아요. 그럼 틀린 거. 그러면 1번을 보면서 우리 기초강사를 해놨잖아. 그 앞에다 면장이라고 써요. 면장. 자, 이게 생각이 나야 될거 아니야. 면장. 그러면 면적은 어디만? 장에만. 장에만 뭐, 장이 뭐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면장이잖아. 그러면 면적은 토지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다. 어때? X.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 그럼 1번 체크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1번 체크하면.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기 코드에 있던 거 본격적으로 써먹어야죠. 면장. 면적은 어디? 토지대장, 임야대장. 어머, 선생님, 저는 뭐예요? 갑자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궁금해요. 자, 궁금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뭐예요? 요거.
경계점 좌표잖아. 요 점들을 어디에다 등록돼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 뭐예요? 우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우석이고 여기가 갑선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 무슨 점이죠? 경계점 좌표잖아. 우석일 거야? 갑선일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네. 자, 그러면 점에는 면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경계점 좌표는 면적이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경계점 점 자체는 축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축척도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조금 결론적으로 봐봐요. 점 자체는 축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면적도 없죠? 소유자도 없어요. 그럼 점 자체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목도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경계. 경계도 등록되지 않아. 그러면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 점이니까 뭐예요? 점을 표시하니까 면적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소산할 구멍은 어디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소유자도 없고 면적도 없고 축척도 없고 지목도 없고 경계도 없어. 그러면 일반인이 보기 어려우시오. 그러니까 어려우면 쉽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토지대장으로 비치하고 이거는 무슨 도로? 지적도. 그래서 경계점 좌표 논어부 시행정은 뭐랑 배치한다? 토지대장 지적도. 그럼 작년 2.5점짜리 잡아봐요. 경계점 좌표 논어부 시행정의 임야 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어때? X. 임야 도가 아니라 지적도라. 그러면 경계점 좌표 논어부는 무슨 개발사업지역이야?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러면 임야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 감을 잡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제가 고향이 어디예요? 지리산이라고 그랬잖아. 지리산. 지리산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천왕봉이잖아. 천왕봉. 그래서 1915m야. 1915m예요. 그러면 제가 천왕봉에 가서 산을 깎아서 도시개발을 시행합니다. 말이 되냐 이거지. 그렇죠? 생각이 있나 없나 생각을 한번 해봐. 그 자체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작년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도너부 시행지역의 임야 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어때? X.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할 것도 뭐예요? 생각할 게 많은 거야. 외울 게 많다라. 생각이 있으면 암기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왜 외워요? 그러면 문제를 빨리 풀게 해서. 빨리 풀게 해서. 시간은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지문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면장. 그러면 1번은 X다오다. X. 자, 이제 훈련해. 자,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 줄쳐놔봐요. 그러면 거기에다 0.1이라고 써요. 0.1이니까 그러면 뒤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맞네요. 자, 지적도의 축적이 1200분의 1이야. 거기는 1이라고 써요. 1. 1이라고 써요. 그러면 다 1로 통과돼야 돼. 1제곱미터 미만일 때 1제곱미터로. 자, 임야도의 6000분의 1 줄쳐놔봐요. 그 밑에 1이라고 써. 1, 그러면 다 1제곱미터 미만일 때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자, 5번의 경계점 좌표 도너부는 0.1이라고 써. 그러면 0.1제곱미터 미만 0.1로 등록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 문제 풀 때는 뭐 자기가 연습을 해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1번은 뭐가 생각나는데 빨리 풀려면 면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쓸데없이 이런 것도 생각해 놓으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함께 비치할 장부를 골라라.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대장? 토지 대장 지적도. 그렇죠. 지적도. 지적도. 자, 정답은 몇 번? 1번이네. 자, 17번 풀어보세요. 문제, 자, 별표가 5개짜리예요. 17번도 별표 5개짜리. 문제 16번도 별표 5개. 문제가 나온 형태가 뭐예요? 매년 출제되는 문제 형태거든. 쉽죠? 예. 네. 그러면 저 좀 가르쳐줘. 저 몰라요. 가르쳐줘 봐요. 정답은? 3번. 근데 두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틀리면 또, 뭐예요? 또 오늘 공시선생님한테 호되게 당하고 갈까봐. 자신있게 이야기하라고. 자신있게. 무슨 변경? 제목 변경.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 잡고 가죠. 5번 도시개발사업 줄쳐놔봐요. 요건 5번은 특히 조심해야 돼. 개념 정리.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나왔다. 무슨 청약? 지적, 확정, 청약. 조심해야 돼. 지적, 확정, 청약. 지적, 확정, 청약. 자, 그러면 거기 1번, 2번, 3번, 4번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다 한번 써봐요. 친구들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써봐요. 자, 도시개발사업 한 7개를 써놓으세요.
자, 도시개발사업 친구예요. 얘 친구가 뭐예요? 지적확정청약이에요. 지적확정청약. 지적확정청약. 자, 지적확정청약이에요.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적적변경청약이에요. 적적변경청약. 자, 또 친구들도 있어요?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친구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친구입니다. 그럼 얘네들하고 또 친구들이 있어. 경위 청량이 친구야. 그럼 얘네들 친구가 또 있어. 그래서 좌표.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친구야. 좌표 면적 계산법. 계산법. 얘 친구가 또 있어. 얘네들은 대축적 지역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의미들이야. 대축적. 그러니까 앞으로 요 객관식 문제 풀 때 얘네들은 친구들은 꼭 기억해둬요. 같이 뭉쳐다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지역 무슨 청량이죠? 지적 확정 청량. 또 하나는 축적 변경 청량.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위 청량. 좌표 면적 계산법. 또 하나는 대축적 지역이야. 대축적 지역. 얘네들은 축적을 안 줘요. 그러면 단수 처리를 얼마로 해야 돼? 대축적 지역이니까 0.1로. 그렇죠. 0.1 조심해놔야 돼요. 그러면 맨날 우리 주간 판수님은 맨날 모의고사 이 문제 출제하잖아.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적현황청량과 축적변경청량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다. 어때? X. 지난달 모의고사 문제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언제 현황청량이라고 그랬어? 학정청량이라고 그랬어? 학정청량. 읽어봐. 그러면 학정 그러면 무슨 개발? 도시개발사업지역이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읽어봐. 요 두 개 묶어. 그래서 우리 안개축이잖아. 지축. 기억나시잖아요. 지축. 그렇죠. 지축.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자, 축적 변경 청량은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어때? X. 무슨 청량? 경위의 청량이야. 그럼 요거 경하고 경하고 눈팅해. 애울려고 애쓰지 말고요. 눈팅! 눈팅! 그쵸? 맨날 백화점에 가서 아이쇼핑만 하지 말고 요것도 아이쇼핑 하라고. 아이쇼핑. 오늘 컨셉은 발음 안 되는 영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봐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좌표니까. 좌표. 한번 문제 나가요. 경위의 청량은 전자면적적정법에 따른다. 어때? X. 경위의 청량은 좌표 면적계산법. 그러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눈팅을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 이 문제 17번과 곁들여서 이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항상 문제 나올 때 학정청량과 현황청량은 꼭 조심해서 다뤄놔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그러면 문제 15번은 별표가 몇 개예요? 세 개. 15번은 세 개. 16번은 별표가 다섯 개. 17번은 별표가 다섯 개. 그럼 올해 면적이 나오면 요 15번, 16번, 17번 중에 한 문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합쳐서 뭐 종합적인 문제로 또 뭐 한 문제로 결성될 수도 있고 대비를 좀 해. 기출문이니까 기출문제 힌트를 익히라고. 그러니까 기출문 봐봐요. 저 사람이 저건 뭐예요? 저 혈액형이 뭐예요? A형이야. 무슨 A형이에요? 되게 소심한 형이야. 맞아요. 트리플 형이에요. 되게 되게 소심해요. 그런데 한번 정이 들면 목숨을 바쳐요. 그래서 사람 정이 안 들면 그냥 뭐 해피해. 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다 뭐 셋이 다 뭐 트리플 형이야. 그래서 세 사람이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해.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되게 소심해요. 소심해요. 그런데 정이 들면 뭐 그렇게 되게 쏟아준다고. 그러니까 15, 16, 17 이런 것들은 자꾸 정을 들어야 돼. 문제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18번 한번 풀어봐, 이제. 자, 다 읽어보셨죠? 자,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자, 그러면 1번 불러보죠, 키워드. 지적소관청. 또 하나는 지방부여 지역별로. 그럼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2번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결번이 생길 때. 여기가 중심키네요.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결번 대장 연구 버전. 자, 그러면 4번은, 3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지상 경계예요. 지상 경계. 거기가 포인트예요. 자, 작년에 2.5점짜리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경계점이 생겼고, 경계점이 생겼고, 경계가 생겼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등록돼?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해. 지상경계,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거야. 다시요. 지상경계 뭐라고?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럼 작년에 뭘로 장난쳤을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작년에 그렇게
그렇게 조심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뭐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올해 또 장난칠 수 있어. 읽어봐요. 더 경계라고 있는다. 토지 표시라고 좀 읽어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사관청.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시도지사 관리한다. 어때? X 누가 관리해? 지적사관청. 그럼 3번에 대가리를 올해 장난칠 수 있네요. 올해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면적이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지상경계점 등록부 공부 안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면적이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 경계가 무슨 면적이 있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가 그러면 A라고 생각해봐. 여기 이제 나눠서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영어는 그러면 누구 거야? A 거야? B 거야? 그럼 모르잖아.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소유자가 등록된다. 어때? X야. 그렇죠? X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왜 잘랐느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실제 지목이 되네요. 자, 법상으로는 돼요. 실제 지목이 주차장이야. 잘랐죠? 그러면 실제 토지 이동의 지목과 뭐예요? 실제와 법상 지목과 실제 뭐예요? 지목을 등록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러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으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상 경계가 생겼으니까 뭐 박어? 말뚝 박아야지. 말뚝.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바꿔 분할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봐. 여기는 지금 토지에 자 필지에 뭐 건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상경계점이야.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 있어 없어? 자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적으로 돼야 안 돼? 돼. 그러면 뭐 학사공도 학정 판결을 받든지 도시개발을 사업을 받든지 공공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경 애울 게 뭐가 있냐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왜 애우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빨리 치기 위해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돼야 안 돼? 돼. 학사공도 공공사업에서 8개지만 학절소 전재구 유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상경계가 생겼으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 맞네요. 자 4번 합병 읽어봐요. 합병 측량해 안 해? 이거 틀린 사람은 다음 주에 오지마 그렇죠. 발전성이 없어요. 그러면 합병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지금 이걸 뭐 지금 봐봐요. 여기 시험장도 아닌데 여기서 못 풀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시험장 가면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렇죠. 아, 그러면 다 맞아서 그랬어요. 혹시 아까 틀린 사람도 한 분 있기는 한데 그냥 뭐 다 맞은 걸로 간주할게요. 자, 그러면 5번은 봐봐요. 지적정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한 경우 잘라봐요. 무슨 하일이죠? 지적하일이잖아. 지적하일. 지적하일은 누가 관리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보관리체계 연구 버전. 정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자, 18번은 자 27의 기출문제라서 29회 때는 무려 두 문제가 출제됐네. 1번이 작년에 2.5점짜리, 3번이 작년에 2.5점짜리. 그러니까 봐봐요. 나왔던 문제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틀리면 풀어보고 맞았으면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걸 선별하는 지금 작업인 겁니다. 선생님, 저 틀렸어요. 근데 두 사람은 반드시 집에 가서 봐야 돼요. 지금 멘탈이 약해, 지금. 진짜 시험장이면 얼마나 뭐 멘탈이 약하겠냐고 한번. 그러니까 진짜 시험장이라고 생각하면서 풀라고. 자, 19번 별표 5개 풀어보세요. 경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야. 자, 됐어요. 자,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요거는 이제 지금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경계에서 요게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경계 결정 기준 요거. 경계 결정 기준. 자, 우리 이제 요거는 뭐 외워야 되니까 별 수 없어요. 요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한번 보자고. 요거. 자, 높낮이가 없다. 중앙. 높낮이가 있다.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그래서 절상, 해민에 접한다, 최대 반적의, 호수는 최대 만수의,
세방은 바깥쪽 어깨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결정 기준은 국가가 정해놨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빨리빨리 외워줘야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중앙, 하단부, 절상, 최대 만저위, 최대 만수위, 바깥쪽 어깨선. 여기에서 소유권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 세 개가 있죠.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으면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 거기까지 연결해놔야 돼. 그러면 갑니다. 넘나지 차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 소유권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실제 경계에 따른다. 만약에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경계에 따라? 도상 경계. 그러면 읽어봐요. 중앙. 이거는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저위, 최대 만수위. 제방, 바깥쪽, 어깨선. 자, 이거는 답을 구하는데 중요한 점을 잡지 않고, 한번 기억에 가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잘 읽어줘요. 기억에 포인트 없어. 없으면 어디? 중앙. 그러면 니어는? 있으면 하단부. 그러면 니어는? 디귿은? 절상. 그렇죠? 해면 수면은 최대. 만저위, 최대, 만수위.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다 구하는데 중앙점은 잡지 않고 자기가 뭐다 애워졌는지만 테스트하면 되겠죠. 옳은 거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이게 무슨 문제냐 이거죠. 문제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아무거나 집어볼 테니까. 이거 뭐예요? 최대 만수이. 이거는 최대 만조. 바다니까 만조. 이거는 바깥쪽 어깨선. 중앙 하단부 절상.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상이라고요. 이게 하단부인지 여기 하단부인지 나중에 헷갈리니까 절상. 무식하게 나와야 되거든. 절상. 정답은 몇 번 있다? 5번. 그렇죠. 그럼 작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20번. 자,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어요? 독해력 키우는 거니까. 자, 다 읽어보셨네요. 자, 그러면 문제 20번은 그러면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자, 1번 지문 앞에다 감초라고 써요. 감초. 감초. 무슨 지문이에요? 감초 지문이야. 경계가 나오면 꼭 나오는 지문이야. 토지 지산 경계는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읽어봐요.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약방의 감초 지문이야. 자, 그래서 뭐예요? 무슨 지문? 감초 지문이야. 감초. 감초. 우리 약다리는데 감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엊그제 뭐 수강생이 뭐 가져왔어요? 뭐 가져온 것 같아요? 삼삼. 선생님 요즘 체력이 딸려 보여요. 그래서 삼삼 먹고 힘내라고. 그럼 몇 년 삼년? 30년 된 삼삼이에요. 30년 된. 그럼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먹어야 돼? 아버지가 먹어야지. 그렇죠.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한테 상납하러 가야 돼요. 제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고 아버지 너희나 먹어라 그러면 제가 먹어요. 나 먹을란다 그러면 제가 먹고 일단은 뭐 아버지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뭐 줘야 돼. 정말 아버지가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여학원에 안 가니까 좋아. 그냥 어머니하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막 갖다 드시게 해야 돼요. 그냥 괜히 병원에 가면 돈만 들어가니까 오히려 제가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죠. 사실 알고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1번은 무슨 지문이다? 감초 지문. 자, 2번은 지상경계 때려요. 그러면 지상경계를 그러면 앞뒤 문제로 그러면 앞에 때려요. 지적소관점 뒤에 때려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그럼 2번은 X다오다. X 거죠. 자, 이번은 그러면 X 이제 잡았으니까 이제 3번을 우리가 가서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거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어딜까요? 더 중요한 중심키가 있어. 자, 분할하는 경우. 분할 줄쳐 나와요. 분할. 자, 도시개발을 시행했으니까 여기 도시개발을 해서 분할을 했잖아. 뭐가 생겼어요? 자, 경계점이 생겼잖아. 그래서 경계점 표지, 말뚝 박는 거야. 그러면 말뚝 박아놓고 측량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제가 뭐 어떤 촬영장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하고 뭐 강의실에서 촬영하고 담배 피러 나왔는데, 그 옆에가 공사장이었어요. 요게 두 개, 요게 있더라고. 경계점 표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니까 물어봤어요. 저 수업 시간에 좀 쓰려고 그러는데 그거 공짜로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요. 왜? 개수에 맞게 나온 거야. 개수에 맞게.
그러면 여기 지금 경계점 좌표가 몇 개예요? 두 개. 그럼 두 개를 받고 측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치는 시간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왜? 제가 훔쳐갈까 봐. 그렇죠? 강쳐갈까 봐. 훔쳐갈까 봐. 없어진 거예요. 아 이게 딱 이렇게 생겼더라고. 빨갛게 해가지고 경계점 표지. 그러면 분할하는 경우는 뭐가 생겼어요? 지상경계가 생겼으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고 또 하나는 말뚝박자 무슨 표지? 경계점 표지. 그럼 분할하니까 뒤에 뭐가 보여? 경계점 표지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3번 지문은 따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4번은 토지의 수면, 수면 동그라미. 수면 그러니까 툭처, 체대, 만수위. 자 5번은 키워드 어디야? 제방. 제방은 어디에? 바깥쪽 어깨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어렵게 정하도. 그러면 여기는 뭐 틀렸으면 풀어봐도 되고 19번과 관련돼서 한 문제 샘플 문제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21번 이제 층치로 한번 해봐요. 자 청각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음 중 틀린 것.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구분한다. 뭐가 떠올라? 아까 감초지문이라고 그랬잖아. 감초지문. 늘 경계가 독자적 문제로 나오면 들어가는 지문이라니까. 자, 이번은 헤맨스만 줄쳐놔봐요. 그럼 평균. 평균. X죠. 정답은 몇 번? 2번. 자, 분할에 따른 지상건축물 나왔다.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근데 분할에 따른 지상건축물이 있는 거야.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 학자 동그라미, 아마 학사 공도, 분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네요. 자, 그러면 4번의 매매 등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 분할 동그라미. 제가 이제 분할 단어를 봤으니까 시동을 걸잖아. 경계점 표지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이제 시동을 걸어드네요. 공유수면 메리, 제방 동그라미, 시동을 거네, 점프, 바깥쪽 어깨 부분. 정답은 몇 번? 2번. 봐봐요. 제가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시동을 막 걸어대잖아. 시동을 걸어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멘탈이 시험장에 가면 이제 키워드가 잘 안 보여.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막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시간은 한정이 있죠. 막.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면 자기한테 한정없이 간대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학원에 나와서 긴장을 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다.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일까요? 절제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거든. 절장. 그러니까 동영상 우리 초창기 생각나요? 11월달 12월달에 이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쫙 해서 자 공인중개사 준비하겠다. 이제 3일 되는 날. 3일째는 괜찮아요. 3일째는 4일째 되는 날은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가 돌아가요? 불빛만 열려요. 엑스레이만 찍고 있어. 이렇게 불빛만 왔다 갔다 해요. 엑스레이 찍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 뭐에 보충용으로 쓰는 거야. 보충용으로. 자기가 오늘 가서 못 풀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열어봐야지. 열어봐는 보충학습으로 보조학습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수업을 안 듣고 내가 인터넷 강의로 들어서 합격을 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간도 아니라니까. 인간도. 그러니까 인간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또 동영상 강생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사람도 아닙니까? 그 사람의 해석을 잘못한 거야.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옛날에 한번 십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강 들어서 학교 간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악플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왔어? 그럼 우리 인강은 인간도 아니냐? 아니 그거는 대단하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봐봐요. 만약에 이번에 한 주 안 들었어. 오늘 3시간 반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밀렸어. 그러면 다음번에 몇 시간을 들어야 돼? 7시간. 그럼 눈이 빠져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저희 때는 뭐예요? 인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시 공부할 때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었죠? 테이프가 있었어요. 테이프. 그러면 테이프를 9개를 들어봐. 한 층이 돌려. 한 층이 돌려. 한 층. 진짜요. 한청 돌립니다. 한청. 제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어폰 안 끼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 뭐 스마트폰도 안 보고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끼고 다니면 한청이 돌려. 한청이. 그래서 요즘 뭐예요? 요 달팽이 간이 자꾸 이상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달팽이 간. 달팽이 간이 이상 있으면 어때요? 봐봐요. 몸이 막 이래요. 흔들려요. 그게 바로 중심키를 잡는 거거든. 중심키가. 자, 그래서 이제 자, 2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22번 한번 풀어봐요.
어렵죠. 이런 건 풀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어. 어떻게 풀어야 돼? 암기해야 돼. 암기.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근데 그러면 감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 사람이 한번 봐봐요. 설치하는 사람이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마음이 안 들잖아. 마음이 혹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인증샷 찔러. 인증샷. 그러면 뭐 경계점을 사진으로 찍은 사진 파일.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거죠. 요즘 뭐 일 하는지 안 하는지 카메라를 다 찍으라고 그러거든. 요즘 전단지 찍을 때 인증샷으로 찍는다고 착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니 경계점 표지 설치 사유. 설치 사유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죠? 보증기간이 뭐 중요하냐고. 플라스틱인데 쓰지도 않아요. 설치 비용이. 설치 비용이라고 당연히 나올 거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근데 이거는 별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 별표 하나 놓고. 지상 경계점 등록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할 필요가 암기해야 되는 거야. 암기.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눈팅하지 말라고요. 그냥 감을. 그러면 정답은 2번이고요. 설명할 것도 없어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그동안 봤어 안 봤어? 뭘 봤어요? 무슨 문제 봤어?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를 한번 봤잖아. 봤잖아요. 한번 이제 기출문제를 봤던 걸 생각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내신 약간 변형됐던 걸 몇 문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만 풀고 좀 쉬었다 가죠. 문제 1번 풀어보세요. 자, 기출문제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요. 자, 어때요? 자, 여기 봐봐요. 문제 1번 봐봐요. 필지비 및 양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제 옳지 않는 것 이런 형태 안 나와. 어떻게 나와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냈으니까 좀 지저분하잖아. 그렇죠? 이런 문제들. 그러면 봐봐요. 옳지 않는 것. 그러면 X라고 써요. 자, 1번 봅시다. 1번 지문.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우리가 이제 요 지문은 양입지의 제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양입지의 제한 뭐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종된 토지 지목이. 대. 그렇죠, 대. 그 다음에 두 번째, 10% 초과. 그 다음에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 그러면 1번, 종된 토지 지목이 대잖아. 대일 때는 양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반대 해석해봐요. 종된 토지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 그러면 1번은 반대 해석을 잘못해놨네. 자, 주된 용도의 지목이 대가 아니어야 된다. 거기 잘라봐요. 거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양입지가 될 수 있다. 후단은 맞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를 그럼 봐봐요. 약간 지저분하죠.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낸 데는 주관이 약간 개입되니까 그래도 이런 문제도 연습하라는 목적에서 우리가 낸 거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양입지의 제한요건을 반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자 봐봐요. 양입지의 제한은 뭐예요?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10% 초과 10% 330제곱미터 초과 1번을 반대 해석하면 종된 토지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 양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거는 10% 이내 330제곱미터 이내. 그러면 1번은 X다 오다. X였거죠. X라는 거예요. 자, 2번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2번을 보니까 2번은 자 어디가 키워드예요? 주된 용도에 접속되거나 접속 동그라미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인 동그라미 양입지가 될 수 있다. 양입지의 요건이네요. 그러면 양입지의 성립 요건이 되려면 여기 한번 봐봐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생각해보라고.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있네요. 자, 고속도로 안에 뭐예요? 휴게소가 접하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둘러싸여있네. 그러면 여기는 접속되어 있죠. 그러면 양입지의 승인 요건은 읽어봐요. 둘러싸인. 또 하나는 접속. 그 다음에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죠.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접속. 그 다음에 둘러싸인. 여기가 포인트가 되네. 양입지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동일한 지번 부여지의 토지로서 소유자 제대로 돼 있네요. 돈 용도가 같고 잘라요. 같고. 같고는 무슨 성? 동일성. 지번이 연속 동그라미. 연속성을 갖춰야죠. 그러면 자, 동일성과 지번이 연속해야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4번에 목장 잘라요. 목장이나 가수원 내 잘라요.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두 줄로 잘라요. 두 개 지문이네.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을 뭐예요? 대정.
그러면 가서 목장용지, 묘지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어쩌 되죠. 그러면 지목을 목장용지나 가선을 하지 않고 별도 필지 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정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는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까 그게 생각이 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3번은 맞다 틀리다. 맞다. 자, 4번은 양립지.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필지. 양입지죠. 필지가 사람에 갖다 대면 적자죠. 양입지는 사람에 갖다 대면 양자야.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 많으면 자 지목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잖아. 그러면 뒤에 한번 볼까요? 양입지를 두는 목적은 지적사무의 편리 나왔네. 편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뭐 말이 많고 뭐 자식이 많잖아. 자식이.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자식을 하나 넣었어요? 원래 안 넣을 뻔했어요. 안 자식 싫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식을 왜 넣었어요? 그거는 비밀이고요. 비밀이고. 자, 그러면 저는 자식이 애가 싫어요. 애 날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생겼으니까 뭐 좀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 왜 자식이 뭐 싫어요? 옛날에 누님들이 어렸을 때 조카 둘이 와가지고 넷이 왔거든 집에. 그래서 얘네들 밥 먹이고 얘네들 시키고 하느라고 제가 징그럽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긋지긋해. 그래서 애 하면 지긋지긋해. 그건 뭐 어차피 자기 자식이니까 지금 사랑하지만 자식이 말하면 무슨 잘 날이 없어?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러면 자식이 양입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럼 뭐예요? 편리를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사무의 편리를 위해서 용도와 다른 토지라 하더라도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환필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임지가 두 개 된 이유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꼭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감으로 풀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 문제 1번과 관련돼서는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고 여기에서 꼭 기어둘 게 하나가 있어. 나머지는 뭐 중요하진 않는데 특히 2번 지문하고 4번 지문에 대해서 그러면 2번 지문 별표 하나 4번 지문 별표 하나 여기에서 얻을만 지문은 2번하고 4번이 있네요. 4번. 자 그러면 2번은 2번이 아니라 미쳤어요. 3번 지문이 별표 하나예요. 3번 지문은 왜 중요해요? 양입지 분명히 필지의 성립요건을 기억해두라는 거야. 필지의 성립요건은 보전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4번은 왜 중요해요?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 가수원, 목장, 영지, 묘지.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뭐예요? 지문으로 정리 좀 해요. 나머지는 불필요합니다. 싹 버려요. 그럼 나중에 문제 1번을 풀 때 몇 번 지문?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만 정리하면 돼. 자, 그러면 하나 연구 시작해요.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어디로 연결돼? 그러면 봐봐요. 그럼 어디로 연결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합병. 그렇죠. 좋아요. 오늘 뭐예요? 선방했어요. 옆에다 써놔요. 그래서 합병. 자, 그래서 합병의 승립 요건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리고 2번은, 3번 지문은 합병의 승립 요건. 합병이 올해 별표 3개짜리거든. 합병이 작년에 등기 파트에서 나왔으니까 올해 지적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그럼 필지의 승립 요건은 뭐의 승립 요건이다? 합병의 승립 요건. 합병의 승립 요건도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4번은 왜 중요해요? 지목과 관련돼서 특히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 3개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